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를 건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두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두에게 이르니 모두가 자기의 당한 일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려 한 은의 정확한 수여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구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의 주 에스더에게 배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다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다에게 이르되 너는 모두에게 가서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에게 고하며 모두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에게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폐일은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고 어려 믿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도 내게 흘러 들어오고 지혜도 들어오고 능력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이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전 제가 이번에 스프링필드, 뉴욕, 멕시코 그리고 자마이카 이거 네 개 지역에 가서 집회라고 왔는데 자마이카에 그냥 총독 국가 원수인데 경호하는 그분이 책임자가 우리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해 저는 기억도 안 나는 분인데 이분이 자마이카니까 굉장히 권세가 높더라고요. 저희들 모든 걸 도와줬어요. 정말 그 자마이카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칸타타인데 4,000명 거의 가까이 왔는데 많은 목회자들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말하려 정세 몸은 좀 막 많이 어렵고 그랬는데도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말씀에 듣고 몸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말씀 전하고 나면 또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들이 2017년도에 CLF라고 해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약 2년 반 동안에 13만 명의 목사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서도 7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전하면 2시간 가까이 전하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걸 들을 때 막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이끌어 놔서 인간 위주로 해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에스더가 지금부터 전부 약 한 3,500년 전에 쓰인 진책인데 그 전에 쓰여진 책인데 3,500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3,300년이 한 그 정도 된 책인데 지금 우리 마음하고는 너무 같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이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이 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왕비를 초대해서 그 왕비의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왕 혼자 보기 아까워서 거기 모든 신하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고 왕비가 안 왔습니다. 그게 이제 화건이 됐는데 왕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모든 신 앞에 오라 그러는데 왕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내가 초대 안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왕의 눈치를 살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 왕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에게 잘못했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 간 것을 보고 많은 여자들이 왕비도 왕이 오라고 안 간 내가 남편 뭐라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부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문제가 일어나게 될 원인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왕도 왕비가 너무 고집 세고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비를 뽑는데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를 기르고 키운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도게인데 이제 에스더는 모르도게의 명을 따라 했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 빅당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 알고 모두 에스대 통해 가지고 고발해. 그게 이제 확정 사실 인정돼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죽고 왕이 살아난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 저 왕이 생각하기를 좋은 신하를 하나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다 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이 나라 전체에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만이 모르도개를 미워하는데 모르도개가 하만 앞에 전한 단서만 나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도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도개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왕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는데 그래 몇월 며칠 아달월 13일을 정해가지고 그날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하는 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도개가 유대인 다 죽게 됐으니까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소식을 알고 에스더가 모두에게 사안을 보내니까 하는 말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다. 그래서 몇월 며칠 유대인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가 가서 왕에게 구해서 우리 유대인을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비 에스더가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는 어전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 마땅히 왕이 금호를 내밀 때 살려주는데 내가 왕이 부름을 받지 않아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도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아남으려고 생각지 말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하나님 계시되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얻는다. 그럼 네가 이때 잠자면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이때를 아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의 마음하고 모두의 마음 속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스디가 왕비가 정말 그냥 있었으면 에스더 왕비도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하만이 유대인 멸할 건 미리 알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와스디 왕 앞에 안 나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에스더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면 가면 좋은데 왕 앞에 의전에 나아가는 데는 왕의 부름을 받아야 나가지 부름 받지 마도 못 나간다.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30일 동안 왕의 부름 받지 못 내가 왕비인데도 못 나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때 모르도개가 하는 말이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라고 생각지 말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으려니와 너 네 아비시면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니면 이때 아니면 누가 아느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 금식하게 하라고.
그럼 내가 나도 내 하녀들과 더불어 3일도 금식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왕 앞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의 삶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 속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그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1962년도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1962년 하는 제게 제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그래서 기술하사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요즘은 막 하사관들 대우가 좋아가지고 군인들 대위 제대해서 기술하사관에 시험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제가 그 한번 그 학교에 가봤는데 그 소장이 별둘 육군 소장인데 자세히 나한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하사관들 대우 굉장히 그때는 하사관 대우 참 안 좋았는데 전 그때 시험 떨어진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앞니빨이 조금 깨졌는데 결격 사유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다 통과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신체검사 받으라고 5월 10일까지 제일 육군병원으로 와라. 대구 육군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외과 이부인과 다 됐습니다. 그게 산부인과는 없지만은. 근데 치과에 딱에 걸렸는데 내 치과 과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과장 이빨 해놓고 와라 그랬어요. 이빨할 돈이 없었어요. 마지막 사전에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은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된다. 어금니 같으면 봐주겠는데 앞니를 어떻게 봐주냐. 아무나 먼저 불합격이 돼서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 볼 필요가 없지요. 이미 불합격된 건데. 그래서 그때 5월 달부터 내가 그다음 10월 달까지 저는 거의 막 반 철학자가 된 것처럼 인생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발견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저 그때까지 저는 잘난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관학교 불합격 때도 좀 괜찮은데 하사관학교 불합격 된 놈이 뭐가 잘났느냐. 근데 나는 잘난 줄 알았다. 내 자신이 틀렸고 엉터리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 그때 내가 생각해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것도 망했고 이것도 망했고 이것도 망했고 이것도 다 망했는데 하나 잘 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를 믿지 않게 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형제도 있고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은 누가 자기가 뭐나 잘하면 잘했다는 것이 좋아서
자랑스럽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혼자 잘된 걸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내가 잘한 것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고 또 중간에 또 생각이 막 수십 년 가는데 잘못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 속엔 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선을 한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했죠.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거기 약구하는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 무슨 선한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약국에는 약을 전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약은 끊으면 내 생생에 죽는데 돈이 있어서 못 사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자매님은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왜 약 안 사느냐.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약은 먹어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자매님이 돈을 안 받고 약을 준다는 가서 나 돈 생기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을 줬을 때 돈 가져오는데 2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손해받으면 약을 주고 불러서 약을 주고 돈 아직 안 받을 각오하고 주는데 목사님 이건 선한 것이 아닙니까? 제 마음 그건 선하다. 그 이야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이 전부 악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어느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된다고 할 건데 왜 이거 선한 우리 교회 선한 애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착한 몸 맞지? 진짜 제가 봐서 하도 나쁘게 살아가지고 교회 형제나 자매들 진짜 선한 분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 저분 진짜 선해, 진짜 선해. 참 그런 분 많아요. 제 눈에는 하나님 선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하에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 로마 7장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있는 거예요. 선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줬고 어쩌고 그 이야기 많아요.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선한 게 많았어요. 6.25 사변 때 죽을 사람 여러 명을 살리셨어요. 아버지는 늘 저보고 나는 한나라 간다. 왜? 한나라에서 하나님 보고 너 무슨 일을 했냐? 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람 많이 살렸어. 그러면 난 한나라 간다. 아버지 늘 그러셨어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위에 출혈이 많아서 위에 고이는 피를 토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내외하고 아버지 괜찮습니까?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생각날 때 아버지 목소리 듣고 녹음장치를 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유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죽거든 장례를 치를 때 뒷산에 너 어머니 산소 옆에 거기 좋다 거기 하면 되고 장례에 대해 쭉 유언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장례를 치러서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실 수 있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뜨시더라고요. 자네 막 하고 한숨을 쉬신 뒤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아버지 건강할 땐 아버지 순한 건 자신이 있었는데 죽음 앞에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됐을 때 기뻤던 게 가장 그때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했던 선한 것, 귀한 것, 거룩한 것, 잘한 것, 가난 또한 그 다 무익한 걸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내 마음이 그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끄고 내 마음을 맞추든지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맞추든지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훌륭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전부 우리는 악이다 했을 때 난 아닌데 이건 선한 건데 이건 잘한 건데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지고 예수님 속에 역사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자네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 이런 데 마음을 같이 해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 하면 능력 역사고 살아난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박 목사가 암에 걸려 봤어? 자기도 암에 걸리면 이런 소리 못할 거야. 암에 걸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밥을 먹어?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은 제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몇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저 뭐야 나라에 유대인이 한 10여만 명 가까이 있을 건데 전부 다 죽이러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부탁해 왕이 인장 반지를 갖다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만 자기만 조서 써서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그런 이제 공이 붙어서 아달월 13일은 유대인 다 죽는 날입니다. 이거는 왕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반지로 그를 써고 인을 치면 왕도 그 치소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개가 성문 밖에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두가 베옷을 입으면 왕궁에 못 가기 때문에 성문 밖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더가 왕궁의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개에게 왕궁에 돌아서 옷을 보내 돌아라 그럴 때 모르드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로 작정한 계획하고 그 경비로 언을 얼마를 내놓은 이야기도 하고 그 이제 쭉 공문 그걸 전부 초본을 갖다 에스더에게 보이면서 너는 가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 살려달라고 하는 건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게 유대나 바벨론 나라에 무슨 법이 있냐면은 왕이 있는 어전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미는 사람 살리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 죽이는데 에스더가 왕의 왕비인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이 나가지 못한 30일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왕비는 왕 앞에 나가고 싶다. 그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가면 죽는다. 그때 이제 모르드개 왕비 에스더에게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라고 생각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면 네가 안 나가도 우리는 반드시 산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네 혼자 남으려 하면은 너는 멸망하고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을 때가 얻은 것이 이때 아니면 누군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자기 왕비로서 왕 앞에나 유대인 살려다고 이야기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만약 왕이 불에 나가면 죽으니까 죽음이 갈망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어떤 뜻을 이루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날 만한 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앞에 가로막는 부담스러운 일들을 막아놔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 생각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를 돕는 걸 전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참만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르드개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 구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항상 사탄은 그게 올물 놔서 생명이 위험하게 일어나 죽었는지 몰라 안 될는지 몰라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와스리 왕비가 왕비를 폐한 것은 왕이 오라고 부를 때 나가면 안 나간 그것 때문에 왕비에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왕비가 왕이 오라는데 안 나가다니 말이 안 되는 건데 인류 역사상 이거는 에스더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오는데 왕비가 안 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신하들 앞에서 우리 왕비가 아름답기 때문에 왔을 때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 아름다운 왕비의 얼굴을 자기만 보니까 신하들 앞에 우리 왕비의 진짜 예쁜 것, 잘난 아름다운 것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잔치 자리고 좋은 자리니까 와서 왕비가 노래를 한 것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정말 인사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왕은 그러면 왕비가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왕비가 안 온 거예요. 왕이 막 화가 났어요. 하만 오는가 기다려도 안 오고 또 시간 봐도 안 오고 봐도 안 오고 해질 때가 다 돼가 안 오는 거니까 왕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신하들에게 왕비 와스티가 내가 오라고 명했는데 안 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신하 하나가 왕 앞에 말해 왕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에 잘못했습니다. 왕비 와스티가 왕이 원한 명인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모든 여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말을 안 들을 건데 그리고 왕비도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남자들이 분노가 차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분노의 도가니가 되고 부부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왕비를 폐위해야 그런 법이 없어집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했고 왕도 그래서 왕비를 딱 폐위하고 에스더를 세운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의 군대 장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장갑 잊어버렸 그때는 막 구타가 하도 심해서 내무반장이 장갑 잃었다고 막 어디다 팔아먹어서 뚫어 뺄 걸 생각 너무 겁이 났습니다.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훔쳐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 주님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냐면 네가 장갑을 훔칠 수 있다. 안 들킬 수 있다. 근데 도둑이 들키고 싶어 들키냐? 그렇죠? 예? 안 들키고 그러나 만일에 들키면 네가 내 여보 안에서 어떻게 전도할래? 박옥수가 201 내부 안에서 도둑질했는데 그런 소문은 얼마나 잘 퍼집니까? 전남 도둑놈도 전도하나? 에이, 박옥수 제가 예수님의 순 도둑질해서 사고라 나이롱이야. 내가 전도할 힘을 잃겠더라고요. 한마디 하면 내가 군대 가서 가장 행복했던 건 전도인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알면 다 목사 되려고 할 거예요. 자매도 여자 목사 한번 뽑습니까? 나도 목사 한번 시켜주세요. 목사 돼봐요. 단에 올라올 때면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 복잡한 거 있어. 단에 딱 올라서서 성경을 읽고 나면 딴 생각하면 설교가 안 돼요. 앞만 잘라도 그건 안 돼요. 내 오늘 생각 다 지우고 말씀만 딱딱 받으러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행복한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제가 CLF 하면은 이번에 멕시코에 700명 목사님 모인 데서 했어요. 3일 동안 하는데 그분들이 막 감격스러워하고 변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케냐에서 비숍 3천
500명.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막 힘이 나요.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는. 저는 막 강대에 내려와서 옆에 찬우가 다 산들 같이 만나면 얘기하면서 성경 펴가면 막 이야기하기만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도 죄사함을 못 받아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가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는 사람 있고 놀라운 사람 너무 많아. 도미니카 때 그때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있었는데 제가 다녔어서 정말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막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웃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통틀어 도둑질 내가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거짓말 난 너무 많이 했다. 그런데 어째 목사님 어렵습니까? 어떻게 거룩합니까? 너무 어렵다 질문이. 다 잘 몰라 그랬어요. 웃더라고요. 그러면 다 긴장하고 웃어요 막.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다 잘 모르는 딱 하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 대화해보는데 로마 3장 23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는 영광이 다 목사님과 그건 다 알아요. 24절을 몰라요. 24절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읽었을까요? 제가 1974년도에 영천에서 잠시 집회를 하다가 그 노인 목사님 한 말, 정혜규 목사님이시라고. 74년 제 아들이 태어나던 해인데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78이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분 죄인이신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제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 가자마자 아들 보고 야 아들아 집 내놔라. 집 팔아가지고 파동 우리 집가가 이사 왔어요. 그 어른이 진짜 구원받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 제사 안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인간이고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말씀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내가 볼 때는 38년 된 병자 못 걷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해요. 38년 된 병자 자기 생각을 믿을까 여태가 주저했어요. 그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못 걷는 그가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 되더라. 그겁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자들 한 1,000명 넘어 모인 데 강의를 하는데 신학대학의 총장분이 딱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예, 하십시오. 신학자들이 구원론은 전부 다 난해하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구원론은. 그런데 그렇게 쉽게 풀어도 됩니까?
저 막 그런 질문들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난해하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다 부어놓고 포도주를 가면 난해 안 하냐? 난해하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난해하지. 예수님 다 난해하다 우리 생각에. 왜 난해한지 아느냐 구원론이. 해석하지 말 그냥 믿으라고 난해하겠다. 난 그냥 믿었다. 그게 뭐지? 전부 다 아멘. 그 얼굴 볼게. 그날 저녁 그분이 구원 받았어. 그 신학교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은 내가 옳은 거, 잘난 거, 똑똑한 거. 여자들이요. 제 안에 보면 김치 담는 법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제 아내가 담는 김치법은 또 달라요. 자기 독창적인 김치 담는 법. 옛날엔 저희들이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를 담갔었는데 제 아내가 포도주 담는 거면 또 달라요. 그냥 포도 씻어가 된 건 말려가는 게 아니고 가재 송가요, 수은가요, 포도 하나씩 닦아야 한대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주 되기 전 제 안에 가재 수은 마사지를 타고 여자분들이 자기 요리하는 방식이 있고 길이 있고 그래요. 설거지라도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청소라도 방식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 옳다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옳은 걸 다 무너뜨려야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설거지 잘하는 사람도 내 방법 버리고 예수님 방법을 한번 해봐 할 때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예수님 방법을 하라고 하면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잘한 거 이건 옳은 게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있는 사람 예수님 따르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무익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스더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기도 나가고 싶지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이는데 혹시 어제 나갔다가 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사냥을 갔거나 외국 사신이 와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신하들하고 그래 술잔을 비우면서 하루 쉬거나 어전에 왕이 없는데 에스가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나가고 싶지만 죽임 나는 죽게 될 거야. 그게 주저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방법 끊고 여러분 잘못하면 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내 방법 나갔다 예수님 방법 따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우면 다칠 때 그래서 그 선을 내가 나와서 살고 싶어네 죽고 싶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르도겐 정확하게 에스더의 마음을 알았어요.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 반드시 유대인 구원 얻는다. 다른 길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는 너와 너 아비심은 망한다. 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울 때 이때 유대인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와스디를 제하고 너를 왕비로 삼았다. 그럼 네가 왕 앞에 유대인을 위하여 구해서 유대인 모두 살리는데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버리고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한 일엔 반대가 많고 대적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아마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반대하는 사람 없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뭐 누가 나를 비방하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 복음을 전해 거기서 복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는 길을 압니다. 그 일을 알고 그 길을 몰라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음하면 전해보면 이 땅의 교회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발버둥 치고 울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길에 누구든 만나 복음을 전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재작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세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에스와티니 국왕폐하가 거기 와 계신 걸 알고 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국왕폐하가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 사는 집에 구황폐하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유엔 본부에서 그 맨하탄에 그 거주가 딱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긴 안 됐고 상담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본에 가서 많은 정부와 접촉을 해가지고 내일 오후부터 제가 대통령 토고 대통령 만날 확정이 됐고 면베트이 되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냥 뭐 국가 정상 그냥 아무나 가서 만납시다 예 그럽시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정상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 이야기나 할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경제를 이야기해요? 내가 뭐 정치를 이야기해요? 웃기는 이야기죠. 다 웃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국왕 웃기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국왕을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목적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겠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나 누르고 대통령 만나기도 전날 막 시간 짜가지고 대부분 대통령 길게 만난 시간 40분이고 짧게 20분이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합창단 좋아 합창단과 세 곡을 노래 부르면 10분이 간다. 인사하는 데 한 5분 가고 그 다음 25분이 남는 25분도 어떻게 복음을 밤새도록 계획 세고 가죠. 그날 변화 누르고 되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신부님이었었어요. 우리한테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에스와티니 국왕 폐하도 나하고 40분 동안 면담 시간이 정해졌는데 인사하고 그러니까 10분이 그냥 홀떡 넘어가는 거예요. 시계 봐가면서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딱 30분이 돼서 말을 마치니까 구황폐하 저를 쳐다보시는 목사님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 또 30분을 쭉 전했어요. 다시 구황폐하 목사님 좀 더 전해 주십시오. 보통 이야기 마치면 그걸 끝나는데 구황폐하 그날 말씀 막 끌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0분 세 번째 그날 구황폐하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말씀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으십시오. 목사님 집을 지으세요. 지금 우리 한 가족처럼 됐어요. 가족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요. 내가 대통령 만날 거야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 말고 할 사람 많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많아요. 참 많은 대통령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 그 외에 단 부분이 없어요. 누굴 만나든지 성경을 펴놓고 각하 저는 목사입니다. 잘 알지요? 벌써 만나기 전에 다 신문조사하고 어떤 사람 다 자료 수집해놓고 이제 만나 결정되거든요. 시간 결정을 그렇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아요. 복음 전했어요. 그 마음 속에 대통령 많은 사람 만났는데 나 말고 훌륭한 사람 또 다 대통령만 다 나보다 잘났고 다 똑똑하고 나보다 지혜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말 되죠? 하나님 왜 복음 전하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무슬림 대통령도 만나고 탄자니아 대통령 무슬림이었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도 이야기를 해야 돼. 복음 다 전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귀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도개가 에스더 왕비여. 왕비가 얼마나 귀하신 몸입니까? 죽으시면 안 되지요.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왕비의 지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형편 용납해 주고 좋다고 하고 그래 왕님의 몸이 귀한데 왕 앞에 부름 받자고 나가면 안 되지요. 위험하지요. 왕비님은 사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모르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어 네 혼자 살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심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 옳은 이야기인 거예요. 맞아.
내가 무슨 왕비 될 자격이 있었어? 왓스디가 그래서 내가 왕비가 됐지. 왓스디가 왜 그렇게 됐겠어? 나를 왕비로 세우려고. 그 내가 이때 유대인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 유대인을 위해 나를 왕비를 세우신 게 맞아. 오빠 말이 맞아. 자기 생각 다 깨뜨려버린 거야. 자기를 지킬 마음과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런 일 하다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수상구에는 모든 유대인들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왕의 명예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구원할 그 일로 나선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변 생각하면 전부 다 가짜 선교사입니다. 참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신변을 자기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신변을 자기가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하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직분을 뺏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믿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자기 자신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유대인이 다 죽는다 하는데 자기 신변만 생각하고 머물렀는 미련한 에서대의 마음을 모두 정확하게 깨뚫고 외친 것. 모르도게야, 모르도게야. 저는 어제 저녁에 뉴욕 올 때, 전 밀리언 마일러인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1등석이 자리가 나왔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저녁을 먹고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했어도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는 목사지만 모르드게처럼 안 했다. 나는 목사지만 하는 뜻보다 형제하면 형편을 더 많이 생각했다.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 알았어. 정말 형편 형제하면 어려운 형편 힘든 거 그거 봐주고 이런 이야기하면 저 자매가 시험 안 들까 그런 거 생각하고 만일에 모르더라 그랬더라면 유대인도 죽고 에스더도 죽었을 유대인이니까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남을 살아남을 생각지 말라. 이때 만일에 잠자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구원 얻을 일이니 뭐 너 네 아비지만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 에스더로 하여금 손끝만한 변명 하나 하지 못하도 딱딱 육을 흘러가 딱딱 잘라서 정확하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했다. 나도 모르드게처럼 설교하고 싶다. 모르드게처럼 성도도 이끌고 싶다. 나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나 너무 인간적이다. 그런 마음 많이 들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는 한에서도 가겠다. 왜?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인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성경 읽은 너무 신기한 것이 막 이런 대목이 너무 좋아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앉았다가 왕이 전문을 처음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야? 전문 열면 죽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죽는 누구야?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왕이 눈을 떠보니까 문이 스푼이 열리더니 에스더 치마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다 금호 끝을 만지더라고. 진짜 금호를 만나 실감하는 거죠. 살았다. 왕이 두 말을 에스더에게 뭐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하는 감사 이때입니다. 왕이여 하만이 유대인 죽이라고 해야지 하만 죽이뿌소.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에스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뭐라면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지 없었어. 너무 다른 거예요. 왕이 볼 때 왔으니 잔치 베풀어 오락해도 안 오는데 에스는 잔치를 베풀어 왕을 청하니까 당자의 잔치에 가도록 하만을 부르라. 잔치에 참석했어요. 술을 마시고 왕이 말했어요. 왕후 에스더 그대 소청이 뭐니? 그대 요구가 뭐니? 나라 절반이라 허락하겠노라. 우리 같은 그때쯤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께 은혜에서 입었으면 내일 내가 또 잔치를 할 텐데 그때 와서 그때 내가 말하겠습니다. 왕이 답답지요. 왕비가 생명을 무릅쓰고 이어온 거 분명히 왕비 신변에 뭐가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남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걸 뭐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왕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 때는 위대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사실인데 다 아, 나는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한 답답한 지고 나 같으면 왕비야 지금 얘기하소 간절히 못 견디겠구만 그렇게 할 텐데 왕은 진짜 채통을 생각하시는지 그래 내일 만나죠.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궁중일기를 읽으나 읽었는데 몇 월 며칠 날 저 뭐야 쭉 나오면서 왕이 되고 오면 그런데 빗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해서 한다. 아 참 그랬지. 그때 내가 모르드개 상을 베풀었는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 상도 베풀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그래 모르드개 뭘 했으면 좋까? 그 밖에 누가 없느냐? 예,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해라. 왕이 하만에게 얘기해요. 내가 종기 계약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낮에 에스더 왕비 잔치에 왕하고 자기만 초대받았는데 또 무슨 나를 좋게 나 왜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다 해봤는 제 왕관 안 써봤지. 다 해봤지. 왕복 한 번 안 입어봤지. 왕이 말하면 안 타봤지.
왕이 종기가 기뻐하시면 왕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성중을 다니며 반포하게 하소서. 왕이 바보가 아니라도 저놈이 내 관을 쓰길 원하는구나.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 백길 물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모르는 저놈이 내 말을 타고 싶어 하는구나. 내 관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왕이 그걸 다 짐작한 거예요. 너 당장 모르도록 그래라. 그 이튿날 잔치상에 앉았어요. 왕이 물어요. 왕비에서도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하라겠노라. 왕비가 뭐라고 하냐. 왕이 내가 왕께 은혜를 입고 싶고 왕이 날 기뻐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자신이 노비로 팔려고 내가 잠잠하였소서. 뭐라고? 도대체 왕비의 생명을 누리고 왕비의 그 민족을 죽이는 그가 누구단 말이야? 이 악한 계획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분노와 소리를 꼬리꼬리 지르면서 잔치상에 떠나버리니까 하만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에스더 앉아있는 그 의자에 무릎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돌아보니까 에스더 의자에 앉았는데 무릎 위에 하만이 엎드려 이놈이 대낮에 왕궁 앞에서 나 강군을 왕궁을 강강까지 그건 좀 억지지요. 보좌에 뒤집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만 에스더가 내가 가서 왕에게 얘기해 유대인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난 죽습니다. 모르도록의 암만 오빠지만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에스더 마음이 그랬어요. 그 오빠가 아버지 잃고 고아인 여동생을 사촌 여동생을 어릴 때 잘 가르쳐 양육해서 왕비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왕비 에스더가 자기 신변하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할 때 강하게 꾸짖으면서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를 구원 얻으리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로도 이때를 아니니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만이 죽고 모세가 자리를 얻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유대인들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원 생명을 살려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사단은 항상 안 될 것 같고 함정을 파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주를 숨기고 싶지만 주저하고 주님의 살고 싶지만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 복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 말씀을 알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장래에 내 노후를 생각 정말 다 버리십시오. 저도 저 자신 지키고 싶었고 저 자신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 나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에스더처럼 귀한 왕비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여러분 통해 주하는 모든 유대인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도 이건 일에 여러분을 쓰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애타는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주를 숨기기를 주저하고 내 신변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주를 숨기고 주님을 위하면 모든 일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날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